무속인도 사람이다. 오마이 TV 사랑합니다.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. 참 그냥 뭐라 그럴까? 농사만 졌다고 그럴까? 이랬던 가정에 또 그 집에 자순이 하나가 잘 태어났어. 그 자순이 복 갖고 사는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산수를 썼어요.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수를 또 할머니 산수를 떴든지 아버지 부모님이 먼저 가셔서 산수를 썼던 산수를 잘 쓰면 대도에 손던 그 집에는 참 관록을 먹는 그런 가정이 되고 참 태산같이 올라가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산도 다 지금 길도 다 뚫리는 세상 아니에요. 집이로 다 산들이 다 지 산을 뭉개서 또 집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. 그렇죠? 그 산소자리 좋은데 이런 데 가서 집이 참 들어섰어, 아파트가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유하지도 못했어. 부유하지도 못했는데 아 거기 가지고는 대박이 나는 거야. 모든 게 하는 일이. 그래서 터가 좋아서. 왜냐면 산소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자손들이 번창을 하는 겁니다. 글쎄, 뭐 저희들한테는 그래요. 무슨 비방법이 있죠.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걸 권하는 건 아닙니다. 아이 저는 이러니 이것 좀 이렇게 권합니다. 해주십시오.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부적이에요. 부적에도 참 영험합니다. 부적이라는 게 참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혼사를 못해서 혼인끼리 맺히고 연애 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저 짝이 싫고 저 짝이 좋으면 내가 싫어. 남녀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? 못 이루어지겠어요? 못 이루어지죠. 그래서 그 소리는 내가 묻는데 조금 주춤해집니다. 예. 제가 그때 그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. 현재 있던 얘기가 아니고 예, 세월이 이제 가다 보니까 어렵혀질 생각이 나는데 아, 그때 그 사람이 예, 나이가 21살 어떻게 하든 남자를 사귀었어. 여자가? 응, 남자를 어린 나이에 사귀었는데 임신을 했어요. 임신을 했다 하니까 날달이 됐는데 같이 동거를 했던 남자가 지주세대 간다 온다 말 한마디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주변 어떻게 수소문 누구한테 말도 수소문 해가지고는 아기를 낳았어요. 네. 낳는데 내가 기를 수가 없잖아요. 네. 천주교 네. 수녀님이 받아서 그 아이를 외국으로 이민 보냈답니다. 여자는 그 스님이 산후 아주 막 아니 이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서 거줬어요. 얼굴도 못 보고 핏덩어리 그냥. 그래야지 이 사람 가슴에 여기 한이 없을 거 아니야. 왜 한이 없겠어요. 그랬는데 그래도 그 여인은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. 예, 그래서 내가 그거 해줬습니다. 다른 건 아니고 부적으로 해줬어요. 부적으로 해줘가지고서 예, 부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네가 본인이 끼고 다녀라. 얼마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부작격 석 달 열흘 안에 남자가 찾아올 곳이다 했어요. 20일 만에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네, 그 사람들이 지금 울산에 살고 있어요. 그래 전화 왔습니다. 감사하다고. 고맙다고. 예. 네.